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대파 가장 오랫동안 보관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파는 우리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귀중한 식재료입니다. 이런 대파를 오랫동안 보관해 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름부터 가꾼 대파를 어저께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이 시기에 대파를 구입하신다면은 가장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김장을 하듯이 대파를 세일할 때 대량으로 구입하여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하거나 아니면은 흙에 묻어두고 먹으면은 내년 3, 4월까지 아주 싱싱한 대파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대파 수확을 하러 왔습니다. 이 대파는 고추 밭고랑에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대파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대파가 아주 병도 없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긴 대파보다는 한두달 이상 늦게 7월 중순에 이앞 마트에서 식용으로 파는 뿌리가 하얗게 된 그런 실파를 이렇게 두 단을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아주 고추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촘촘하게 심어서 속가스 중간중간에 있는 파를 속가스 많이 뽑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자리가 비어가 있는데 이렇게 빈 자리는 뽑아서 지인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남은 대파는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저장을 해두고 이렇게 이제 내년 봄까지 먹을 대파입니다. 대파를 크게 묻어서 이렇게 겨울에도 계속 가꾸기 위해서는 흙이 어느 정도 붙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내년 4, 5월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파 보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방법은 신문지에 싸서 비료 포대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비료 포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그냥 김장 비닐봉투 큰 비닐봉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빳빳하기 때문에 해서 그냥 세워만 둬도 되는데 만약에 일반 비닐봉투에다 할 경우에는 화분 같은데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에다 담아두면 됩니다. 자, 신문을 준비하고요. 신문은 한 겹은 너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겹으로 합니다. 두 겹으로 해서 이런 파 같은 경우에는 파가 지금 굵기 때문에 한 15개 정도 합니다. 파가 지금 수확해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준비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구부러진 것들은 잎을 잘랐습니다. 어차피 구부러진 잎들은 이렇게 진잎이 돼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놔두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잎이 워낙 좋아서 이거 뗀 것들은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먼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봉지에 한꺼번에 다 싸도 되지만은 보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해서 세 다발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세 다발로 이렇게 신문지로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그 판은 이렇게 비로푸드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가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돼지가 그 아래 뿌리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밀어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신문지에다가 물어줍니다. 이렇게 물어주면은 신문지가 물을 머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갑니다. 이런 물뿌리가 아니라도 그냥 그릇으로 부어도 됩니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조금씩 부어주면은 최소한 한 2개월 내지 3개월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방법은 이런 서치로풀 박스를 준비를 해서 서치로풀 박스는 가능하면은 조금 이렇게 높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해서 흙이 지금 밑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파를 그냥 차곡차곡 세우십시오. 지금 우리는 대파가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좀 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스 사각형으로 된 이 스티로폴 박스 작은 것을 준비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대파가 지금은 이렇게 수확기이기 때문에 마트에 가면은 싸게 팝니다. 뭐 세일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1,000원, 1,5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때에 대파를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농사를 지은 대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대파를 마트에서 사오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는 대파가 세일을 해서 싸게 팝니다. 그래서 한 10단 정도나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오랫동안 싱싱하게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파를 금파라고 했잖아요. 뭐 대파 한 다발에 뭐 한 7,000원씩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금파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파를 수확을 한 분이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구입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는 대파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사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겨울 뿐만 아니라 내년 한 3-4월까지 걱정 없이 이렇게 대파 싱싱한 대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에다
흙을 좀 이렇게 부어줍니다. 흙을. 흙을 준비를 했는데, 뭐 지금 밖에서 이렇게 그 흙을 가져오면은 뭐 촉촉합니다만은 혹시 집안에 화분에 있던 흙이나 이런 흙은 바짝 말라가 있기 때문에 바짝 마른 흙은 약간 물을 좀 주어서 이렇게 좀 촉촉하게 한 흙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에다 이렇게 부어주고 칼을 이렇게 좀 흔들면은 빈 공간에 흙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돌려서 수확해 오는 과정에 많이 이렇게 시달려서 좀 많이 이렇게 처지는데 가능한 이렇게 할 때 파가 많이 꺾이지 않도록 하시고 처진 잎은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파가 워낙 키가 커서 지금 한 70cm 정도 자랐어요. 이렇게 한번 위에를 한번 묶어주면은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조금씩만 주면은 흙이 빨아먹어가지고 한쪽에만 이렇게 물이 가는 것 같아도 가운데 쪽에 흙이 마른 흙은 이 물기를 빨아가지고 똑같이 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고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뽑아 먹으면은 내년 한 4월달까지 뭐 그 이후까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파는 이제 한 5월 정도 4월 정도 되면은 대파 이렇게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때까지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흙에다가 묻어두는 방법이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오늘은 대파 장기간 보관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